일명 라이브 방송이라고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제품을 파는 방송이 요즘 인기죠. 이제 안 파는 게 없다고 합니다. 모델하우스를 함께 둘러본 뒤 오피스텔 분양권을 팔고 직접 바다에 나가 낚시를 하는 방송까지 앞으로 이 분야 규모가 더 커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저희가 의식주 중에 드디어 주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한 온라인 쇼핑 업체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오피스텔 분양권을 내놨습니다. 한 시간 동안 랜선을 타고 모델하우스를 둘러본 사람은 6,400여 명. 이중 40명이 계약금을 결제하거나 특별 방문권을 구매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영역이 다방면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판매 가능한 모든 상품은 라이브 커머스로 가능하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지렁이 달때 주둥이 쪽에 달아줘야 돼요. 네. 그래서 질기거든. 단아깨나 바늘 주심. 단아깨나 바늘 주심. 단아깨나 미안해. 미안해. 태안 앞바다에서 직접 물고기를 잡는 이 방송은 낚싯대를 파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같은 진행자들의 재치 있는 입담에 댓글이 쏟아집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TV 홈쇼핑과 달리 판매자와 구매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침구를 파는 채널에 접속해 질문을 남겼더니 금방 답이 돌아옵니다. 이성훈님이 아이들과 같이 쓰려고 하는 무게는 어떻게 되나요? 무게요? 수면 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2kg대. 가볍습니다. 네, 이거 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좀더 입체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 보니 조금 더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코로나로 비대면 소비 문화가 정착한 데다 모바일과 동영상에 친숙한 젊은 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한 것도 라이브 커머스가 급성장하는 배경입니다. 시장 규모만 올해 약 3조 원, 2023년까지 8조 원대로 클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